비상장 장외거래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는 이제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우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신 바로 이 공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주를 살 때 반드시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따상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공모가 대비해 가지고 시가가 더블까지 정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더블로 정해졌을 때 그게 이제 시가로 해서 그날 30%에 대한 또 변동폭까지 생기기 때문에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변동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3,000원의 공모가였다면 시가가 6,000원에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6,000원에 또 30%까지 변동이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공모하고 난 다음에 따상으로 가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꽤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대신 우리가 이런 공모주를 하실 때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공모주는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비상장 거래, 바로 장외 주식상에 있다가 상장되는 경우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상장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물적 분할을 통해서 기업 공개 이후에 상장될 때가 있는데요. 인적 분할은 모회사가 지분을 똑같이 나눠 가지는, 그래서 지주사가 똑같이 지분을 나눠 가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주주들이. 하지만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기업 공개를 통해서 상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적 분할보다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대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나왔던 이 장외 주식 상에 대한 거래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우리가 이제 비상장 장외 거래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 비상장 장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는 이제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우리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KOTC 시장이라든지 또는 코넥스 시장을 들 수 있는데요. KOTC나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매수나 매도처럼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요. 자, 우리가 KOTC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KOTC 종목을 검색을 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주문 같은 경우에도 KOTC 주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도 KOTC 매도가 따로 있고요. 그 차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KOTC라고 새롭게 뜨거든요. 클릭을 해서 보시면 KOTC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가에 맞춰가지고 주식과 동일하게 주문을 넣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코넥스는 따로 한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코넥스 시장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코넥스에 대한 종목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부분이 이 장외 주식, 바로 비상장 거래를 통해 가지고 상장이 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증권 플러스 어플이라든지 또는 38 커뮤니케이션 어플을 통해 가지고 1대1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증권 플러스라는 어플에 들어가시면 장외 주식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전체가 같이 모여서 시세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종목에 대해서 따로 1대1 대차 거래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1대1 거래를 하다 보니까 변동폭 자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A라는 종목 38,000에 사실 분,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비상장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가 왜곡될 수 있고 또는 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일일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외 주식상에서 10만에 거래되던 것이 그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도 10만에 거래가 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거는 별개라고 봐야 되거든요. 장외 주식상에서는 장외 주식인 거고, 대신에 실제 주식상에서는 그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 공개를 할 때
다른 여타의 부분들이 모이면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가격대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Be My Unicorn이라든지 또 한국거래소, 서울거래소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거래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뭐 증권 플러스라는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비상장을 가지고 있다가 일부러 상장이 될 때 파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고, 또는 아, 나는 그렇게 1대1 거래는 좀 힘들더라 하시는 분들, KOTC라든지 또는 코넥스 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주식 매수와 매도를 동일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이 공모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워낙 뜨겁다 보니 그 전부터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외 주식상의 거래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될 때 거래 금액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과 변동폭이 심하다는 것은 꼭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인적분할이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인적분할을 통해서도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A라는 회사가 A1이라는 회사와 A2라는 회사로 분할 상장을, 인적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에 대한 지분에서 40%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A1이라는 회사도 똑같이 40%에 대한 지분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A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을 때 그럼 나에게는 A1이라는 회사도 생기고 A2라는 회사도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적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업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지분이, 자, A1에 대한 지분도 줄어들고 A2에 대한 지분도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기업 공개를 해서 신주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A1에 대한 지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A2에 대한 지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인적분할을 한 회사들을 보면 하나는 사업회사로 또는 하나는 이제 지주사 형태로 많이들 분할되는데요. 하나가 급등을 하거나 하나가 크게 하락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 역량 자체를 나눠가지고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이제 두산이라는 기업,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도 두산솔루스라든지 또 한쪽에는 두산퓨얼셀을 인적 분할을 했었는데 둘 다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효성도 마찬가지로 효성그룹 자체가 이제 분할 상장이 되면서 이런 인적 분할의 형태를 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형태가 또 많은데요. 이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도 분할 때는 이제 자회사에 대한 개념이 하나 더 생기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주로서 A라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40%를 보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A라는 회사가 B라는 하나의 신생 자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적 분할이라고 하고, 만들게 되었을 때 지분을 100% 다 가지게 됩니다. A라는 회사가.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B라는 회사를 상장을 시키는데요. 상장을 시키게 되면 기업 공개로 인해서 신주 발행을 해야 되죠. 그럼 그 신주 발행을 하면 A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10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주식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B에 대한 지분은 줄겠죠. 대신에 신규적으로 지분 자체가 여기에 유통 물량이 더욱더 주식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대신 이 방법은 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A라는 회사에 대한 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앞서서 이제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양쪽이 다 지분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 공개를 해서 신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B라는 회사가 이제 손자 회사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에 대한 지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대신에 A가 B에 대한 지분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에서는 B라는 회사 자체가 상장이 될 때 B는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경향이 상당히 많지만, B를 보유하고 있던 A의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B라는 것이 내가 100%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B라는 것이 상장이 되면서 내 말고 다른 사람도 B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나에 대한 지분 가치는 낮아지겠죠. 이런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는데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랬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니까 당연히 SK케미칼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가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분이 희석돼 버리는 거죠.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SK케미칼은 오히려 상장을 앞두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장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물적 분할을 실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분을 100%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LG화학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리고 LG화학에 대한 지분은 LG라는 기업이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는 LG화학에 대한 지분을 여전히 상장이 되더라도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신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지분은 희석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주가 자체도 변화자는 상당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상장이 되면서 상당한 효과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장외주식상에 있던 종목이나 또는 인적분할이나 물적분할을 통해서 공모주 이후에 상장이 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장외주식 상에 있다가 비상장 상태로 있다가 상장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이런 종목일수록 우리가 조금은 급하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장외주식 상에서도 많이 비싼 가격대 주고 이 가격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1대1 거래가 대부분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세가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꼭 하시고요. 올해도 이제 공모주에 대한 열풍이 계속적으로 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공모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장 먼저 물적 분할로 상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인적 분할 상장이 되는 건지 또는 비상장으로 있다가 올라오는 건지를 가장 먼저 구분을 하시고 보신다면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다면 요 다음 편으로 또 공모주를 할 때 안에 재무대표상에서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도 여러분들께 주식 꿀팁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